트리거바 파손, 피스톤 파손, RMR 마운트 파손, 트리건 유닛 파손, 프론트 사이트 빠짐. 차라리 총을 새로 사지 그랬어. 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은 에어식스 베스트 튠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에어소프트건을 받아서 튜닝 내역과 문제점을 다른 유저분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야, 근데 누가 찾아? 나는 아닌데?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도쿄 마루이 MMP9L입니다. 근데 왜 MMP야? 아, 제가 예전에 구글링하다가 MMP에 작은 마이크로 콤프가 달려있는 사진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글링하다가 꽂히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건 RMR이 없는 버전이기는 했는데 MMP 4.25인치에 이 TBRC 마이크로 콤프를 달면 X300U를 장착했을 때 끝선이 딱 하고 맞아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달 수 있는 거를 한번 다 달아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 MMP9L의 튜닝 내역을 불러드리면 카우카우텍 택티컬 트리거, 카우 스틸 해머셋 120% 스틸 로딩 노즐 스프링, 가더 스틸 스프링 가이드, JDG 플로이드 라이센스, 매거진 익스텐션, 노바 4.25인치 포트 RMR 슬라이드, 슈어파이어 X300 울트라. RMR은 뭐 다들 쓰시는 래플이고요. 근데 형은 RMR 래플 같은 건 싫어하시죠? 나도 래플 쓰는데? 나도 에어소프트건에서 래플 광학 쓰는 거에 대한 반감은 없어. 에어소프트건 자체가 실총처럼 집탄성이 그렇게 정밀하진 않으니까.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래플과 오리지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차, 즉 패럴렉스라고 하죠. 눈 위치에 따라서 조준점이 변하는 건데요. 이건 다음번에 오리지널과 레플리카 광학 장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네, 방금 불러드린 대로 튜닝 내역은 이게 끝이고요. 아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면 구매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파손된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리거바 파손, 피스톤 파손, RMR 마운트 파손, 트리건 유닛 파손, 프론트 사이트 빠짐. 차라리 총을 새로 사지 그랬어. 우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슬라이드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RMR 마운트였어요. 선우 형한테 L렌치 쓰는 방법을 배우기 전이었거든요. L렌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이용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RMR에 결속시키는 RMR 마운트 부분의 돌기 부분을 제가 너무 세게 조여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걸 제가 또 해내는 거죠. 그때 진짜 당황했어요. 왜냐면 슬라이드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RMR 마운트는 시중에 따로 팔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여러분 RMR 레플리카 사시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운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마운트 중 하나가 돌기 부분이 플레이트와 일체형이 아니라 핀 타입으로 빠지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핀을 빼갖고 가공집에 가져가서 기존에 있던 RMR 돌기를 날리고 거기에 있던 핀을 끼워서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건 망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부서지는 건 역시 피스톤이죠. 그때 당시에는 서드파티로 옵션 부품이 나오는 것도 없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기다려서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고 나왔고 그 다음 주에 서드파티에서 옵션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다음 파손은 트리거바입니다. 야, 이거 안 부서지는 데가 없구만. 근데 뭐 이런 트리거바를 가진 형태의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다행히 해당 옵션이 두 군데 정도 브랜드에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갈아 끼고 나선 그 뒤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손은 해머 부분입니다. 저는 404 냉매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반동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잘 못 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머 스프링을 150%짜리로 바꾸고 나서 사용을 했더니 제대로 때려주더라고요. 근데 해머 스프링이 너무 세서 해머 하우징 내에 있는 다른 부품들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 이때는 진짜 아찔했어요. 보통 이렇게 고장이 나면 슬라이드가 뒤로 젖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슬라이드를 빼야지 고치던지 말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프레임을 집도했습니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조용히 해.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이렇게 어렵사리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것도 이제 그 뒤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머 스프링은 120% 정도로 갈아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 파손은 아직도 안 끝났어?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젠 하다 하다가 프론트 사이트가 덜렁거려요.
이젠 내 차례인가? 네, 가늠쇠를 접착을 할 건데요. 가늠쇠가 슬라이드의 가운데 오도록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랑 가늠쇠에 일치하는 부분에다가 접착을 할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두께를 측정한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7mm 정도 나와요. 2.7 정도 나오는데 얘를 절반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한 1.35 정도 나와요. 그러면 1.35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접착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 한 25.1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12.5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끌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접착에 앞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이 접착면을 탈지를 하는 겁니다. 탈지는 뭐냐?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접착제가 아무리 접착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유분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할 순서는 표면에 탈지부터 할 겁니다.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아세톤 원액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희석되어 있는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우는 리무버인데요. 이것도 아세톤에다가 희석된 거기 때문에 탈지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 표면을 굉장히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에폭시인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에폭시가 대부분 1대1로 용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리 제가 섞어뒀어요. 이거를 표면에 너무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접착하는 접착면 이렇게 표면에 접착면이 딱 알맞게 도포를 했습니다.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굳기 전에 아세톤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센터에 오도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는 속건성 시간이 30분 정도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경화가 시작돼서 표면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요. 하지만 완전 경화에는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거 정말 파손의 대서사시구만. 이번에도 또 고장나면 고쳐서 써야죠 뭐. 오늘 이렇게 제 MMP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다른 에어소프트 건들도 이렇게 문제점을 같이 공유해서 다른 유저분들이 살 때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매력이 있는 총기와 수리 혹은 튜닝 내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능 체크 대드리고 그 총을 사용하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GBB 한정이고요, 아래 설명란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연락 안 오면 어떡해? 다음엔 형 총으로 해야죠.